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쏙쏙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면서 특히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졌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던지 또는 쉬어가던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거기에 내면에는 새로운 바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등장을 하면서 수급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죠. 코스피는 2.2%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일 0.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환율은 1,225원으로 다시 한번더 소폭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부분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또다시 한번 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약간은 환율과 시장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징적이겠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키워드부터 보시겠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호재를 분석을 해보고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에 대한 순환매와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됐는데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그에 따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크게 상승했던 부분 자체가 바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라는 기업이 항체를 생성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당 부분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런 보도를 지금 했고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미국에 모더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임상 1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 1상에 참여한 환자 수가 약 45명이었고요. 이 45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했었는데 전원이 모두 다 항체가 형성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차 임상에 대한 실험은 7월쯤에 이루어질 전망이고 현재는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뉴스만으로 과연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을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중요 단어들, 바로 임상 1상이라는 단어인데 임상 1상이라는 부분 자체를 좀더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임상, 비임상이라고 하죠. 이게 안일비자라서 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 1상,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임상 1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명에서 80명 정도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건장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 물질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환자에 대해서, 건강에 염려를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 밑에 나오죠. 안전한 약물에 대한 투여 용량과 약물 흡수 정도, 건강한 지원자 또는 약물군 적응 환자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나 없나? 또는 체내 동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약리 이 약품에 대한 현상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임상 1상이고 실질적으로 이 임상 1상에 대한 경우에 성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 약 92%에서 95% 정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 임상 2상은 뭐냐면 임상 이상으로 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그럼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건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5명을 뽑아가지고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항체가 생겼더라. 그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임상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임상 이상은 환자 수는 조금 더 느는데 대신에 이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바로 임상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여 용량과 용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세밀화되는 것이 임상 2B가 되는 거고, 2B라고 하고요. 2A라는 것은 용법과 용량 상관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임상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이두 가지를 총칭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거의 다 통과가, 3상까지 통과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3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환자 수만 더욱더 늘리는 개념이거든요. 환자 수만 늘려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상 3상에 대한 성공이 되면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더나가 했던 시험은 바로 이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올랐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숨은 이유는 뭔가? 바로 미국이 전역이 단계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 국면에 돌입했다는 거죠. 자, 사실 이 뉴스는 짤막하게 나왔지만 이 부분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그럼 미국이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지만 지금 시장을 좀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임상 1상을 했던 것은 많았죠. 앞서서 렘데시비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꾸준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치료제의 일부라고 이거는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대신에 단계적인 부분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더 경제활동적인 부분 자체가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순환매,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였는데, 자, 미국 시장의 호재는 결국 글로벌 증시에 대한 호재로 나타났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 관련주라고 표현하는 파미셀이라든지 또는 ST판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지수적인 부분으로 194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자, 지수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940포인트는, 자, 지수를 잠깐 보시면, 코스피고요. 1940포인트가 지금까지 막혀져 있던 자리였고, 그 자리를 현재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일부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 변곡을 돌파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여기서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빠른 선택이라고 봐요. 오히려 1980포인트까지 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걸 넘어섰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다. 지금은 돌파를 했던 것이 또 갭으로 돌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연속적인 매수가 내일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갇혀져 있던 입장에서는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 물량을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이익 실현 물량도 저는 오늘 썼겠다고 봅니다. 왜냐? 거래 대금이 늘어났어요. 거래 대금이. 누군가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누군가 또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체결량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고 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갭 상승으로 인한 돌파는 지금 내일 시장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온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1940포인트를 돌파를 할때두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제가 정규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5월 12일 날 저희가 정규 방송, 라이브 방송 때 요약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을 직장인분들 못 보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194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한다. 그둘 중에 한 가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며 전기전 접종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 주도주가 좀더 상승을 하면 돌파가 된다라는 거였고, 자, 두 번째는 조선 및 기계, 철강, 금속 업종 등, 그러니까 저 PBR주,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이 청산 가치에 따라서 맞춰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줘야지만 지수는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두 가지 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으로 인한, 대신 시장은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방도 제한적일 것이다. 빠지는 것도 제한적이고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면서 오늘 나타났던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등이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그 조선, 기계, 철강, 금속, 자동차까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둘다 저는 힘들다고 봤었는데 이둘다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결국 백신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전환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연속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지수가 1980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건 오늘의 상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 거예요. 사실 장 초반부터 시가부터 2% 이상 떠서 시작했거든요. 꾸준하게 2%대를 떠서 시작하면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당연히 경기 심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시장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포인트만을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면서 보자.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PBR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 기아차가 0.4였고 현대차가 0.3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 또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 조선주, 기계, 철강 업종들 자체가,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에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 PBR주가 지금 현재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또 소외됐던 5G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 나왔죠. 그리고 화장품주. 이렇게 중국 관련으로 조금 소외돼 있고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이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가지 보고, 그리고 5G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G 오늘도 정규 방송 시간에도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5G 관련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에이스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안중기 관련주입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인데, 자,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어때요? 여기서 낙폭이 심하게 이루어지니까 밑에를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잡아주는 자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솔리드도 볼게요. 주가가 빠지니까 밑에서 잡아주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죠? 이 앞에서 지지를 보였던 자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잡아줍니까? 자, 실적 약재는 선반영이 됐고, 1분기에 열심히 안 했던 투자도 선반영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2분기, 그리고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G 대장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노와이어리스라고 했어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는 오히려 4%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붙이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붙이는 모습이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5G 종목군들은 결국 산업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 5G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기회로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의 이런 반등도 이때까지 저가 매수를 했던, 저가 매수를 한 분들이 수익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등 나왔다고 해서 곧장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좀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 이미 이제부터 돌아서 무작정 확 이렇게 간다,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빠질 때마다 업황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또는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업황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오늘 화장품주들도 반등이 강했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양회가 21일과 22일 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녹아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5G 종목군이나 또는 중국 관련주들 반등이 조금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횡보는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가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꾸준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하방을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죠. 지지를 해준다고 봐야 되고, 호텔신라도 볼게요. 중국 관련주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67,000까지 떨어질 때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그 자리가 이제 저가 권역으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꾸준하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도 저가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저는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도 다시 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쪽에서는 또 KINX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다시 또 테마 끝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는데, 자,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 세대와 전과 후가 있다면, 지금 이미 생활도 바뀌었고 마스크는 일상화가 되어버렸고 모든 사회가 이 코로나 후 세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루어지기 전 세대로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은 건전한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가 무너졌다, 또는 트래픽이 무너졌다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업황이라는 부분, 그리고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오히려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대신 그런 조정들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가에 대한 매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잠시나마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KINX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저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기본적으로 한 58,000원 정도까지 한번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다 보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5,000원 만에 포지션 변경이 됐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전일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저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돌입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연기금이라 했어요. 연기금이라 했습니다. 자, 이 양반들은 잠깐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가에서 잡지 않았거든요. 하여간 저가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증시를 1980포인트까지 1400포인트에 1980포인트까지 올렸던 주체는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바로 투신이었죠. 자, 투신과 연기금이 주인입니다. 지금은 기관의 움직임을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전일 했던 종목군부터 같이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우리가 전일 JVM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사이언스 관련해서 오늘 변동폭이 상당부 생겼습니다. 오늘 장중에 33,000을 해서 16% 급등하면서 38,300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고요. 수익 축하드리겠고, 자, 그리고 했던 것이 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MLCC, 그 2차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9%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SCD. 자,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꼬리를 살짝 들죠. 그러니까 여름 관련주 히든카드가 좀 될 수 있어요. 기억을 꼭 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관심있게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표, 마이크로 프렌드, 아주 아이비 투자 세 가지 좀 준비해 봤는데. 자, 일단은 샘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샘표가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베네핏을 받는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두 관련주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것은 미국 장도 그렇고 글로벌 장 자체가 조금 과하게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좀 더 이런 악재적인 분위기가 좀 더 장기화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샘표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요 기업도 눈여겨 좀 보셔야겠죠. 앞서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급등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종목군이 마이크로 프렌드인데요.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산화 강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업체입니다. 특히 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총액이 사실 상당히 작아요. 지금 490억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조금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그만큼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의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기업이 프로브카드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적을 보시더라도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적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저렴하다고 봐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고, 총 20개의 미국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3개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만 20개의 회사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좀 저렴하다. 지금 충분히 주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요 아주 아이비 투자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곧장 내일 시장에 반등이 나타나면 좋지만
또 한번 쉬었다가 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하루 이틀 걸린 종목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SNU라든지 이런 종목군 같은 게또 오늘 다시 또 오르면서 또 이틀 정도 있다가 또 오른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추세적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골라드리는 부분이고요. 좋은 성과를 함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찾기 좀 힘드신 분들이나 또는 시장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유료 회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들이었고 이건 이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종목군들이고요. 큰 수익 빨강색 종목은 좀더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방송에서도 7주간에 100%를 돌파한 전문가, 그리고 베스트 수익률을 6개를 찾아오고 있는 전문가, 이런 스마트 밴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할인 이벤트가 현재 다 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우넷이나 한국경제TV를 보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그 선착순 할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 제가 얘기를 해서 이 할인가는 내일 오전 8시부터 다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페이지를 들어오시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시니까요. 만약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선착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페이지가 닫혀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다시 한번더 적용이 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저렴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일 아침에는 바뀔 거예요. 지금은 정가로 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끝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서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내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신고가보다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꼭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